밤 사이 다우지수는 많이 올랐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뛰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강하게 움직인 하루였는데요.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지금 시장은 100% 반영을 하고 있고요. 6월 소매 판매도 좋게 나오면서 연착륙 기대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AI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빅테크 위주로의 움직임이 부각됐었다면 이제는 그동안 조금 소외됐던 다른 종목들에게도 기회가 확산되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꼼꼼하게 시그널들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간밤 지수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나스닥 지수 장중에 좀 불안불안한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0.2%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날은 기술주 외에 다른 섹터들이 더 잘 나간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 1.85% 상승하면서 4만 1000선 목전에 두고 있죠.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고요. S&P 500 지수도 0.64%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날 호재가 있었다면 일단 6월 소매 판매 보합세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로는 전월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보합 마감을 하면서 지금 연착륙 기대감을 시장에서 키운 그런 역할을 해줬고요. 그리고 페드워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100% 가량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장의 온기가 기술주 외에 다른 섹터로도 그리고 대형주 이외의 중소형주로도 온기가 퍼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 오늘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러셀 2000이 3%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3.37% 강세를 보였고요.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거래일 동안 주요 지수 추이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 보시는 파란색 선이 러셀 2000 지수가 되겠는데요. 6월 CPI 지난주에 긍정적으로 나온 이후 지금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러셀 2000이 지난 5거래일 동안 11% 넘게 급등하는 모습들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잘 나간 게 다우존스 지수였습니다. 4.27%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반면 나스닥 소폭 하락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의 상승률도 1%대이긴 하지만 다우나 러셀 2000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확실히 기술주 이외의 종목들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히트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히트맵에서는 산업 섹터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섹터가 바로 인더스트리얼 산업 섹터가 되겠는데요.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고 또 연착륙 기대감이 강해지다 보니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캐터필러도 있는데요. 잠시 후 특징주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보시죠. 지금 대형주는 대체로 소외받은 하루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98% 내렸고요. 엔비디아 1.62% 하락하고 있습니다. 애플 오르긴 했지만 0.18%로 상승률 크지 않았고요. 구글, 메타 모두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 0.16% 강세를 보였는데 프라임데이 진행을 하고 있죠. 첫 7시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은 지금 전해져 있습니다. 프라임데이 실적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테슬라 1.55%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또 긍정적인 6월 소매 판매로 경기 연착륙 가능성까지 커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대형주 대체로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그 외에 다른 중형주, 소형주 큰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융도 잘 나갔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헬스케어 섹터 일부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경우에는 또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날의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은행들이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순이자 마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5%대 상승을 기록했죠. 호실적 기록했고요. 4분기에 순이자 마진이 증가할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 상승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모건스테들이 0.84%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순이익이 41%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주식 거래가 활발해진 덕분이었는데요. 지금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금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주식 거래 부문이 계속해서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중이 큰 은행들도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찰스 슈왑은 10%대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실적은 예상치를 근소하게 상회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순이자 마진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찰스 슈왑의 주가 추이를 비교해보면 지금 은행은 실적, 순이익과 매출 그 자체보다는 순이자 마진에 더 집중하는 실적 시즌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날 지역은행주 또 좋은 발표가 됐었는데요. 대체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지금 주택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들이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들인데요. 일단 홈디포 같은 경우 3% 가까이 오른세를 보였죠. 이 주택 관련 자재들을 파는 곳으로 건설업이 좋아진다면 수혜를 같이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토일브라더스와 드림파인더스 홈즈는 지금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각각 7%, 8%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은행주와 저희가 건설주 살펴봤다면 다른 이슈들로 주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6.5% 올랐는데요. 이날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금리가 인하된다면 헬스케어 섹터에는 호재로 작용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더해지면서 6.5% 상승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캐터필러도 4%대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캐터필러는 이런 중장비 제조업체를 파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글로벌 경기의 가늠자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가 크게 오르는 모습들이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와 캐터필러가 다우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룹, 매치그룹이 되겠습니다. 7.46% 강세를 보였는데요.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스타보드 밸류가 지금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는데 매치그룹을 향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비상장으로 전환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주가는 강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이슈 그리고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국채금리 함께 보시죠. 국채금리 전날에는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이날은 확실히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2년물이 4.432%로 내려왔고요. 10년물이 4.1%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국제유가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지금 중국에서의 수요가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 WTI의 반영이 고대로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제금값은 당연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르기 마련이죠. 이날 1.6% 강세를 보이면서 온스당 2460선을 돌파했는데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워터브리지 게이트의 회장 레이 달리오는 지금 금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포트폴리오 내 꽤 큰 비중을 차지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죠.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What's moving the stock market right now is the idea that the market is broadening out, that, you know, everything from small caps to, I'll just call it non-magnificent seven, have done well looking, you know, today out over the last, you know, few days of trading. That's really the debate, though, too, is this a broadening stock market or is this really a sign of the last gasp of this bull market? We would actually sit in the latter camp
of those two. And I point that out because the data that we look at to argue from a broad perspective, whether the S&P 500, let's just use as our benchmark of US equities, looks attractive or not, is the St. Louis Fed publishes data called household equities as a percentage of total assets. And when you look at that data set, highs in that data set are very damning for forward returns. We're at the highest level of household ownership of US stocks in the history of that data set. Now, am I saying that every American family all owns stocks and have all got wealthy off the stock market? No, that's not what I'm saying. I'm saying that that data shows the extremity of wealth among US households in the stock market. Who represents that? Elon Musk, Jeff Bezos, those types of extremities of wealth, but they are representative of the data in aggregate. And the data, historically speak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at and forward returns is not good, it's negative. So it's likely we either don't make money or lose money in the S&P 500, including dividends reinvested, if that data is correct. Now, is that a popular argument that I just made? No, it's not. We think it's a purposeful argument, but that's really the debate. Is this the broadening of a new bull market, or are we at the last gasp of the end of this bull market?